안녕하세요. 신발 왕입니다. 이번엔 범고래 덩크랑 범고래 에어포스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범고래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죠? 이거 하루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한 명 이상이 뭐야 한 두 명 이상은 보는 그런 범고래. 자, 그리고 이번에 최근 엄청나게 각 오프라인 이번에 그 공홈에서도 발매를 했죠. 사실 신발에 관심 없는 분들 중엔 조던이랑 에어포스랑 덩크 구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뭐 조던 하이 범고래 골프도 지금 제가 주문을 한 상태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세 개 쫘라락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아, 물론 이제 오지는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골프 버전 오고 있는 겁니다. 오지는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같이 골프랑 오지랑 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범고래 에어포스랑 덩크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론의 대명사 범고래 덩크입니다. 자, 솔직히 이뻐요. 솔직히 이쁘고 지금 뭐 1치킨 정도 리셀가가 붙지만 예전에 뭐 30만원대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뭐 흔하다는 건 이쁘다는 거죠. 코디하기도 용이하고 한눈에 딱 봤을 때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리고 아직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범고래 덩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에어포스, 범고래 에어포스고요. 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여기만 이제 검정색이면 더 핫했다, 리셀가 더 붙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여기저기서 이것도 발매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이키 매장에서 막 뭐 여기도 선착구매, 저기도 선착구매 이런 식으로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홈에서도 지금 떴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봤고요. 좀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이게 범고래 덩크, 이게 범고래 에어포스입니다. 구분은 확 가죠. 자, 위에서 봤을 때 인솔도 다르고요. 검정색 하얀색 인솔도 다르고 다르죠. 보시고 확실히 에어포스가 굽이 더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은 이번 덩크가 아시겠지만 이번 켄터키 나왔을 때도 리셀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졌고 덩크 자체가 사람들 이제 조금 질려하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이제 덩크의 시대는 거의 간 것 같고 요즘에 포스 이쁜 거 많이 밀어주잖아요. 이제 덩크보다는 포스인 것 같다. 신어볼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덩크가 이쁘죠? 저는 덩크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간택받은 만큼, 흔한 만큼 확실히 이뻐요. 이건 대중적으로 정말 먹힌, 어떻게 보면 역대급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발매가 됐는데도 리셀가가 그대로 붙는다는 게, 물론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정말 대단한 그런 색조합의 범고래 덩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요.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와, 이러니까 다들 그렇게 거리에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쁘니까. 아, 또 그래 하지만 이거는 뭐 정말 코디하기도 수월하고 흰 거면 정말 정답인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포스 신어볼게요. 자, 에어포스. 범골 에어포스입니다. 아, 확실히 이런 위에서 봤을 때이 쉐입을 보면은 덩크가 훨씬 이뻐요. 범골의 덩크가 훨씬 이쁘고, 얘가 좀더 당연히 에어포스니까 높죠. 굽이 좀 높고, 그다음에 덜 흔하다는 거. 하지만 지금 얘도 엄청나게 발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선착 구매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얘도, 아, 근데 얘는 약간 번거래급으로 그 정도의 그 이쁜 느낌 못 받아서 그만큼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조금 흔해도 이쁜 덩크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코디하기라든지, 아무리 덩크의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덩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어보니까 키 높이만 좀더 이게 좀 플러스 될 뿐이지, 나머지는 범골의 덩크가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은 이렇고요. 이렇게 앉아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반반 이렇게 해서 한번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근데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아, 덩크가 더 이쁘다. 이런 느낌 다 받으실 것 같고. 자, 이렇게 범골의 포스랑 덩크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세뱃돈 받은 걸로 학생이신 분들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 덩크가 클론이긴 하지만 이쁘긴 이뻐요. 이쁜 거 그냥 계속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대중적인 게 가장 많이 팔리고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셔서 힘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